Good morning, everyone. Okay, how was your weekend, Yasin? Emma? 이름이 다 실명으로 나와 있어서. 이름 바꾸시겠어요? 자, 스티브, 이름 바꿔드릴까요? 오케이. 자, 에마, would you, okay, I'll let you share. Okay, would you share about your reading? Christmas에 이어서 읽었고요. 영혼의 벼랑 끝이라는 부분을 읽었는데, 일단 실제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지, 아니면은 팽창만 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말 우주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과학자들은 우주라는 것은 끊임없이 관찰하고 탐사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나사에서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블랙홀의 소리를 찾아냈고, 목성을 다시 촬영했더니 목성의 북극과 남극에 오로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와, 너무 신기한 것들이 세상에 많아서. Okay, thank you for sharing. 자, Steve. Good morning, Steve. 네, would you share about your reading? 아직도 못 그러세요? 한마디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아니,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한번 쉬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오늘은 전기력과 전자기력이랑 원심력이랑 관성력에 대해서 읽었는데, 전기력은 인력과 청력을 둘다 지니는 팀이래요. 그리고 양전하, 음전하 사이에서는 인력이 발생하고, 양전하끼리와 음전하끼리는 청력이 발생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자석이랑 같다고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자기력은 중력을 제외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힘이 다 전자기력이라고 한대요. 뭐 마찰력이나 항력 같은 것들도 전자기력의 형태라고 해요. 그리고 관성력, 원심력은 관성력은 전철이나 차를 타고 있을 때 갑자기 시동을 걸거나 갑자기 멈췄을 때 뒤로 쏠리는 힘이고, 원심력은 뭐냐, 차를 타다가 커브를 돌때 바깥쪽으로 좀 밀리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 원심력을 이용한 한 가지 그거 중에 하나가 그 세탁기 탈수 기능인 거 아시죠? 계속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서 물이 빠져나가서 탈수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을 이용해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용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지? 샐러드 이렇게 물 빼는 것도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샐러드 물 빼는 기계 같은 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밖으로 이렇게 물 빠져나와서 샐러드 이렇게 씻어서 바로 물 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원심력을 이용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자, 오늘 저는 어제 조금 늦게 잤는데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날까 봐 걱정돼가지고 미리 책을 오늘 아침 그앤 프랭크 다이어리 분 어제 읽고 잤더니 아침에 독서할 시간이 잠깐 나서 같이 한번 쉐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유 같은 건가? 아, 예. 그럼 공유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네. 성공형이라는 책 얼마 전에 어떤 분, 어떤 원장님의 그 소개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읽기가 수월하게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쭉 읽다가 오늘 요 부분, 이제 공감 테마 실행 아이디어라는 부분에서 이런 글귀가 있었는데, 마음에 들고 제가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한번 나눠봅니다. 다른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은 당신에게도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밝게 조명해주고 그들의 성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잘 포착한다.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그들이 이뤄낸 성과를 인정하고 이에 감사하는 따뜻한 말을 건네보자. 이런 당신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큰 호감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고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 그래서 제가 선생님 교실에 어떤 글귀 있는 거 아시죠? 하루에 한 번씩 say something good about you and your friend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을 뿐만 아니라 다 자기 자신에게 큰 이제 호감을 준다는 거, 사람을 살면서 이제 남한테 자신의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게 굉장히 많은 이득이 되거든요. 네, 그것이 당신한테 좋다 이 말씀 같이 나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눠져 있네. 성경 말씀 하나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막 영혼이 고갈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일만 많이 하고 막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주일까지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저한테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로 다가와가지고 이제 추석 그 직원부터 이제 주일 성수하고 그다음에 다시 성경 읽기 이제 다시 회복해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침마다 꼭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 읽기예요. 그래서 잠언이 잠언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그거거든요. 좋은 말씀이란 격언 비슷한 그 말씀인데 거기 있던 한 말씀 같이 지금 공유 또안돼 있나요? 어디 바꾸면 또안 되더라 이게 보니까 지금 여기 공유돼 있나요? A person's 안 됐어요. wisdom 됐어요? 안 됐어요. 또안 됐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됐죠? 아니요. 지금도 안 됐어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A person's wisdom yields patience. 사람의 지혜가 인내심을 생산한다 이랬듯이죠. It is the one's glory to overlook an offense. 여기 그 성경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천천히 화를 낸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그 offense 그러면 화가 나는 거 이런 거를 돌아보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다 그랬는데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의 그 이렇게 허물을 용서해주고 천천히 화를 내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학생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화를 잘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방 휘젓고 다니고 막 학습 분위기 흐리고 이러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오늘 하루 화를 잘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 먹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을 부분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번에 요거는 공유됐나요? 제가 매번 여쭤봐야 되더라고요. 지금 앤 프랭크 됐어요. 다이어리 공유됐어요? 네. 자 우리 1943년 일기로 넘어갔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앞부분 읽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Emma, would you get started first? As far as we are quite fortunate, look here, there are millions of people. It's quiet and safe here, and we've been using our money to buy food.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셨죠? As for us, 이제 우리로서는 we are quite fortunate 하면은 우리는 꽤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이러듯이죠. Luckier than millions of people. 자, 비교 끝났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보다 luckier, 더 운이 좋다. It's quiet and safe here. 여기는 조용하고 안전하다. 지난 시간에 어떤 슬픈 장면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막 사람들이 막 끌려가고 막 이런 거 이제 보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we are using money to buy food. 우리는 음식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 자, 스티브 이거 무슨 용법인가요? 투부정사 나왔어요. 우리는 음식을 사기 위해서 우리의 돈을 쓰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기 위하여 나오면 무슨 용법이에요? 부사죠. 그렇지요. 부사적 용법이죠. 그다음에 스티브 읽어보기 시작할게요. We 여기에서 are still surface that we talk about after the war and look forward to new clothes and shoes when actually we should be saving every penny to help others when the war is over to we'll sell these whether we can. 이번에 한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We are also selfish. We are so selfish. So A, that B 이 용법 아시나요? 그래서, 너무 뭐뭐 해서, 그러니까, so, 여기 A 부분이, selfish 형용사가 주로 나오고, that B 하면, 우리 지금 이거 스티브 시험범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So A, that B 그러면? 너무 자, 너무 뭐뭐해서 뭐 비하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selfish. 자, 이기적이어서 이거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Talk about after war and look for the new clothes and shoes. 자,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뭐뭐하기를 look forward to 하면 무엇을 바란다는 거죠. 새로운 신발과 옷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말하면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옷하고 새 신발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우리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투의 말이죠.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When actually we should be saving every penny. 자, 페니는 그 영어 뭐지? 돈의 단위에서 우리나라의 1원에 해당하는 미국 영국 미국식 돈이죠. 미국 돈 시스템에서 페니 그러면 이제 1전짜리예요. 1전. 1원짜리.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Actually, we should 말해야 된대. 1전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others when the war is over. 전쟁이 끝났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1전이라도 아끼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뭔가를 구조해야 되는데 전쟁 끝나면 새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그 셀피시하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에마 또 읽어볼게요. The children. The children in this neighborhood Good. run around in thin skirts and wooden shoes. 자,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아이들이 위에서 있는 아이들이 run around 달려 돌아다니고 있다. Thin shirts, 얇은 셔츠만 입고 그리고 wooden shoes, 자, 나무로 된 신발을 신고. 나무로 된 신발이 외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로 된 신발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일본 게다라고 하는 그 이렇게 따닥따닥 하는 나무신. 게다라고 하는 그 신발이 있었는데, 여기 네덜란드에서도 그런 신발이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한 줄 더 읽어볼까요, 에마가? They have no coats, no caps, no stockings, and no one to help them. 그렇죠. 자, 코트도 없고 모자도 없고 스타킹도 없고 또 누구도 없다? No one to help them. 요거 to help them 무슨 용법일까요? 그들을 도울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쵸. 형용사도 용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 스티브 읽어볼게요. 여기 스티브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한 문장이 엄청 길은 게 걸리네요. 자, 나잉이라고 읽어요. 이게 G가 사운드가 안 나요. Nine 읽어보세요. are prepared to fill their hunger pangs. They work from their houses to hostels to open for the classroom. 아, 여기서 끝났구나. 자, 한 줄이. 나잉이 이렇게 갉아먹다? 왜 당근을 갉아먹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배고픔을 참으려고. 그리고 they walk
their cold houses. 자, from, through, to가 나왔죠. from to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여기서는 어디, 뭐, 어디에서, 뭐뭇을 통과해서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들이, 그들의 추운 집에서 시작해서, 추운 거리를 지나 어디까지? Even colder classroom, 더 추운 교실까지, 걸어 다니면서 뭐 하고 있대요? 당근을, 배고픔을 달래려고 당근을 갉아 먹으면서 다니고 있대요. 그리고 뭐 스티브 한줄더 읽어보죠. Steve, 읽어볼까요? 올랜드? 여기도 지금 so that 용법인 거 보이세요? Things have gotten so bad in Holland. 그러면 so bad 여기 형용사 나왔죠. 그 다음에 대신 나와서 holes of children stop passerby in the streets to beg for a piece of bread. 자, 너무 뭐뭐해서 뭐 비하다. So의 대비 그러면 자, 홀랜드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져서 자, 어떤 것 있어요? Hold of children 그러면 여기 무슨 뜻이더라? 떼거지란 뜻이에요. 큰 떼거리. 그러니까 애들 떼거리가 stop passerby in streets to beg for a piece of bread. 자, 빵한 조각을 beg 하면 구걸하다 그랬죠. 구걸하기 위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holes가 여기 뜻이 떼거리, 유목민의 떼, 유랑민의 떼인데 아이들이 이제 부모 잃은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길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빵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 네덜란드에서 상황이 전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에마 읽어볼까요? I could spend. I could spend hours telling you about the suffering the war has brought, but I'd only make myself more miserable.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볼까요? 자, I could spend hours telling you about the suffering. 그러면 suffer에서 온 동명사죠. suffer, 고통스러워하다, 고통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 혹시 요 suffering하고 the world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응? 여기 사이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이시지 않아요? The world has brought. 이렇게. 뭐가,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동명사 목적 기억이 생략돼 있겠죠. 그래서 전쟁이 가져온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데 I could spend hours 몇 시간을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왔는지 계속 말할 수 있는데 but 뭐래요? 자, I'd only make myself more miserable. 자, miserable 뜻 아시죠? 어떤 말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거 안 좋은 일이죠. unhappy, sad, sorrowful, 뭐 그다음에 depressed, downcast 이렇게 우저더 우울하고 힘든 거 그게 miserable 형용사죠. 이것도 자 그렇게 하는 게어작 나를 계속 더 슬프게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이제 말하고 싶지 않다라겠죠. 그다음에 스티브 읽어볼게요. 스티브, all we can do. Made possible aid is with as calmly as possible for it to end. 그래서 all we can do is wait. 쉬운 표현이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뭐 하는 거래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다리는 것이다. As A, As B 용법이죠. 가능한 한 calmly. 어떻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자, for it to end, 끝날 때까지. 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한줄더 읽어볼게요. Jews and Christians alike are waiting though for war is waiting and many are waiting for death years. 자, Jews and Christians. Jews는 유대인들이고요. Christians는 기독교인들인데 다른 점이 있는 거 아실까요, 혹시?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 크리스천 기독교 신자들인데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이게 조금 이렇게 설명하자면 어려운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믿지 않고 그 예수를 그 뭐라고 그때 그 시대의 그 반역자 뭐 군중을 선동하는 자로 이렇게 몰아서 유대 이제 로마 총독으로 있던 그 사람에게 고발해서 죽게 만든 사람이 유대인들이라서 서로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종교적인 걸 깊게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alike are waiting. 똑같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다음에 whole world is waiting. 온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뭘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굉장히 우울한 상황 얘기해 주죠. 지금 우리 7분 정도 남았는데 다음 장을 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거보다 지난 장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스피드 라이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볼게요. 지난 장에서 제가 말 못했던 그 냅색이라는 거 있죠, 냅색. 요게 배낭이더라고요. 우리가 백팩이라고 하는 거, 냅색이라고. 여기도 K 소리가 안 나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1943년 1월 13일 읽었는데 자, 여기 굉장히 슬픈 장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끌려가고 자, 이렇게 시장에서 돌아오면 남편이 끌려가 있고 이제 부모들이 없어져 있고 집은 봉인되어 있고 이런 장면 굉장히 힘든 장면이었는데 자기는 여기서 굉장히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면 옷이나 뭐그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셀피시한 거다 자기가 볼때 그래서 우리 15살이면 여러분 나이잖아요. 네, 그 나이 때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하게 만든 게 전쟁이라는 어려운 이렇게 상황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리고 아이들이 당근을 씹어 먹으면서 얇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게 상황이 안 좋다. 근데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다릴 일밖에 없다. 요거에 대해서 5분 정도 남았는데 스피드 라이딩 이렇게 짧게 자, 정리해 보시고 수요일 날에 새로운 장면 우리 Saturday, January 30th 요 일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습 영상 만들었고요. 조금 있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예전보다 빨리 마치고 요거 자 스피드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시작해 주세요. 선생님, 녹음 중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눌러야지? 녹음 중지하고, 기록 중지.